것 같은데. 어, 못 가네. 와, 뚫는 것 봐. 야, 못 지어, 못 지어. 너무, 너무 금방이야. 지어줄 수가 없어. 너무 금방 뚫려. 포토를 먼저 깔아야겠는데, 이거. 안 돼, 안 돼. 어, 싹 밀렸네, 싹 밀렸어. 싹 밀렸어. 적과 마주쳤다. 여보세요, 자꾸 끼세요. 무한 포토밭으로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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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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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암 걸려. 무슨 병력이 포토 지어질 시간도 안 중에 나와. 와, 병력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아니 솔직히 포토 지을 시간이 얼마 안 걸려. 되게 금방이란 말이야. 3개 완성했네.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쪽 가. 내가 포토를 막는다. 포토가 포토를 낳는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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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저들의 비행선이 아둔의 청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라도 충분했다 로마나. 정체석의 힘이 이런 젠장. 적들의 돌진을 최대한 피해라. 야, 그래도 여기 좀 배치해 주네. 어. 너희의 손은 적들의 피로 물들었다. 아르타니스, 거짓 구원자. 너희 저항은 곧 저들의 죽음이다. 신관이시여, 프로토스 신호가 끝도 없이 잡힙니다. 아무리 자신이 조종하고 있는 기사단 전부를 중추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버텨낼 것이다, 카락스. 그래야만 한다. 버텨낼 수 있어, 버텨낼 수 있어. 버텨낼 수 있어! 적과 마주쳤다. 적과 마주쳤다. 94%인데? 중추석이 최대 에너지 출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임박했습니다. 형제들이여,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결국 뭐 저기 언덕에서 막지. 솔직히 여기 좀 언덕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겠지라는 혼자만의 착각을 가질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애초에 진짜 겁을 집어먹고 한쪽도 안 밀리겠다는 욕심으로 게임해야 돼요. 어,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렇게 게임해야 돼. 적과 마주쳤다. 적과 마주쳤다. 됐다. 됐다. 에너지 매트릭스 충전 완료. 중추석이 준비됐습니다. 신관이시여. 병사들이 중추석 쪽으로 물러나라. 저들이 오게 두어라. 오게 두어라. 어떻게 하려고 중추석을 이용해서. 여보세요, 제가 다 처리했거든요. 왜 이러세요 상황. 야, 완전 지배당했네.
와, 이게 지배당하는 걸 가져가는구나. 셀렌데스 기사다리여, 아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신경상을 끊어라. 얘들아 제발 머리 좀 잘라. 어? 저걸? 저걸? 칼라가 없으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자유. 자유? 믿어라. 더 이상 노비가 아니야! 저게 엄청난 고통인가봐. 오래 잡는 느낌일까? 어느정도 고통이야 저게? 상상이 안되네. 자신의 신경을,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빨을 뽑는 느낌. 이빨을 뽑은 다음에 자기 손으로 거기를 한 다섯 번 정도 치는 느낌. 그치? 아, 강제로 이 뽑은 다음에 신경 남아있는 거 피도 넘치기도 전에 손가락 타다다다닥 쑤시는 그 느낌이지 않을까? 알지는 못하지만 개 아플 듯. 어둠의 존재는 공허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야, 자유를 얻었어. 엔딩이네요. 이 모든 게 그대 덕분이요. 그 제라투 성님, 하나의 프로토스라는 우리의 영웅을. 제라투 성님 플레이하려고 게임 샀는데 제라투의 유산이 좀 몰랐어. 생존자들을 결집하고 우리의 도시를 재건하고 과거의 분열을 극복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소. 힘을 합쳐 우린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오. 저 우주의 별들 속에서. 엔타로 자라투. 하, 근데 진짜 말도 안 돼. 제라투 시작하자마자 35분 만에 죽어버렸어. 진짜 근데 제라투 성님이 가시긴 했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공허의 유산. 아, 이걸로 엔딩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신관이시여, 허용되지 않은 신호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신호가 온 곳은 울라레 캐리건이다. 캐리건? 자, 추가 스테이지 에필로그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허 유산은 모두 엔딩까지 마쳐봤습니다. 자, 공허 속으로는 이제 또 추가 스테이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허 속으로는 언제 나오지라는 의문을 가질 때쯤 제 유튜브에 공허 속으로도 같이 업로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허 유산은 여기까지 엔딩 다 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엔딩은 다 봤습니다. 예. 하지만 추가 진엔딩이 공허 속으로가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내일 업로드 바로 되겠습니다. 자, 공허 속으로는 내일 이 시간에 진행되겠고요. 아, 너무 긴 시간 동안 다음 팟에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운영자님까지 아까 중간에 오셔서 정말 놀랐고, 자, 정말 플레이를 8시간 23분을 했네요. 예, 내일 낮에 이어서 공허 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셨던 분들 왼쪽 아래 조마문 들어가셔서 조마문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마문 유튜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1편 좋아요 100명씩 꼭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재밌게 편집해서 재밌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다는 리플 달아주시면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